둘, 셋! 이인엑스! 안녕하세요! 신엑스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추석입니다! 이제 추석 때 보통 이제 뭘 하죠, 저희가? 송편을 만들어 먹죠. 아, 송편. 동그랑땡. 그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보름달. 그치. 보름달 때죠, 또? 그쵸, 그쵸. 그쵸.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쵸. 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추석 맞이를 해서 뭘 해볼 건데, 혹시 뭐 하는지 아시나요? 아마 주방에 있는 거 보니까 요리? 네, 저도 요리. 요리. 요리 아니면 조리?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아니면 뭐합치면 뭐예요? 요리. 네, 저희도 아마 요리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요리하기 전에 일단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와야 됩니다. 네, 일단 입으러 가볼까요, 그러면? 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Let's go! 자, 저희가 이렇게 옷을 또 편하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네, 아주 편한 옷을 입고 왔네요. 그쵸? 네.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죠? 요리를 해야죠. 요리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요리를 하는지 한번 봐야죠, 이제. 아, 이거 전인가 보네. 네, 최대한.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잡채. 이 파프리카, 이거 파프리카 맞나요? 바보야, 이거 고기랑 채소랑 같이. 1조? 2조. 결초? 아, 한 두 병 맞아요. 네. 눈치 게임인 거네, 이거. 그지, 그지. 순서는 그냥 저희끼리 정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첫 번째인 만큼 또 멤버들이 무슨 요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또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리는 이겁니다. 아우, 다 못해, 이거 못해요. 3, 7.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냉장, 어떻게 해야 돼? 경훈이 형, 틀을 만들어, 틀, 형이. 어? 알았어. 그 그렇게 썰면 안 되죠. 썰지도 않았는데요? 깍둑 썰기로 해야지, 깍둑 썰기. 아, 그쵸. 이 햄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돌아간 거예요? 뭐 애들이 할 테니까.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제가 사실 요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하면 잘하거든요. 5분 동안 하는 거라 그랬죠. 준비하는 데만 5분이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최대한 정원이 형 잘하고 있어? 최대한 다른 멤버가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아, 그러면은 그걸 해야겠다. 불을 켜놓고, 아, 불은 위험하려나? 아니다. 뭐야, 이거 켜진 것 같은데? 이런 버튼을 눌러서 저런이 온 되면서 빨간 불이 켜집니다. 뭔 소리야? 그러면 아, 근데 이게 구워야 되는 건가? 아, 이거 어떻게 힌트를 줘? 나 이거 명절에도 동그랑땡만 먹지 사실 저거 안 먹어요. 저는 야채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또 명절 음식이라 알지 않을까요, 멤버들이?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다고요? 1분 남았다고요? 네, 최대한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썰어야 돼? 어, 몰라 이거. 아, 이것도 구워야 되나? 이 파프리카 맞나요? 어, 이거 굽는 거 맞겠지? 굽고 일단 고기. 고기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몰라. 자, 이거 뭘 해야 돼? 뭐 힌? 에? 힌트를 어떻게 주지? 아, 아 이거는 솔직히 아, 에이. 이거는 충분하게 힌트를 줬어요. 근데 이거 재료가 딱 봐도 그건데 산적고치. 오케이. 이거 구워야 되겠는데? 맛있는 냄새. 아니, 냄새는 좋아. 일단 뭘 구웠네. 그치. 아, 산적고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네. 오, 냄새 대박인데? 나 약간 그거... 뭔 냄새야 이게? 아, 이거 뭐냐? 약간 계란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계란 들어가지 않나? 약간 좀 매운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게 흰자를 쓰는 건가요? 노른자만 쓰는 거죠? 아, 뭐지? 노른자만 쓰는 건가? 아니야. 이 상태에서 섞으면 되는 거야. 그치, 좋다. 오, 뭐 그럴싸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닌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계란 껍질 들어갔어. 근데 병훈이 형, 이거 고기랑 채소랑 원래 같이 구우면 안 돼.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사탕? 아, 그러네. 얘기하면 안 되지. 바보야, 이거 고기랑 채소랑 같이 구우면 어떡해. 아닌가? 원래 같이 구우면 안 되는데. 간을 조금 해야지. 아잉! 왜? 손에서 가르면서 넣는 거야, 원래. 불 너무 약한데? 10초요. 5초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야, 결혼을 해보고 싶겠다. 야, 이거 타겠다! 야, 그 장사 빨리! 빨리 해, 빨리! 나요? 빨리 가, 빨리! 오케이. 지금 분다 일. 간을 안 해가지고. 간을 안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네, 잘 만들었네. 야, 원래 호랑이 하는 거 아니야? 계란 잘렸어. 뭐 만들고 있던 거야, 이거? 오이. 계란까지 안 되냐고. 네, 찬스 쓰겠습니다, 그럼 전. 네, 그러면 지금부터 멈추겠습니다. 지금 4분 남았습니다. 네네. 자, 4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얘는 1석. 2조. 맞습니다. 오비 들어갈게요. 네. 오비 하나. 우와. 오비 땡. 네, 틀렸습니다. 네. 자, 4분이 아니라 3분으로 지금. 3분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끝이에요, 이러고?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예, 너무 이제 내 맘. 저 아무도 못 했는데 지금.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자, 결초. 이걸 몰라? 그치. 결정 본? 그치. 맞나요? 오, 뭐야. 레시피 20초 오픈. 찬스입니다. 레시피 20초 오픈. 네. 준비, 시작. 어디 보자. 맛을 있으시겠지, 여러분? 다 닦겠다. 아, 저 완벽해. 간으로 양이야. 쟤 왜 후라이를 하고 있냐고. 야, 형, 이거 나중에 이거 다 이제 그냥. 냄새 좋다. 하면 되는 거야. 어? 오케이. 그럼 칼립도 왜 저걸 넣어요? 계란 칼로 하면 아야해요. 아니, 쟤를 먹으면 어떡해요. 야, 맛있네. 응? 아, 저거 지금 내가 이걸 샌드위치 놓을게, 이제.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이요? 네. 난 뒤에한테 맡기고 난 힘들어 주고 가야겠다. 아, 계란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아, 배고파. 이걸 딱 이렇게 해놓으면 딱 뭔지 알겠죠? 뒤로 부탁한다, 승훈. 뒤로 부탁한다, 승훈. 아, 이러고. 시작! 해, 그냥? 이건 내가 보기엔 이건 산적 꼬지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찬스에서 찬스. 어? 찬스. 용이 씨 썼고 지금 마지막 칸 쓰셨습니다. 퀴즈 문제는 속담 이어받기. 아, 딴 거 없어요? 도와주기 찬스 될까요? 저희 같은 팀으로서? 말 모른다. 왜냐면 저희 솔직히 저희 CX는 다섯 명 아니면 하나가 아니어가지고. 네 분만 잘 가져가겠습니다. 자, 속담 이어받기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물에 가서? 네, 우물에 가서? 물 먹기. 자, 아니, 잠깐. 우물에 가서 돌 던지기. 땡! 다 끝난 거야? 잡채. 아, 재료를 내가 찾아 쓸 수 있잖아. 아, 어묵. 이게 뭐야? 얘는 만든 거. 아, 니네 먹고 잤구나 이거를. 여보 오냐고. 야, 형. 야,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니야. 기름 한번 둘러. 기름 한번 둘러 멋있게. 오케이. 아, 지금 퍼포먼스 할 때가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많이 들려? 쟤는 혹시 뭐해? 혹시 뭐 하는 거야? 감이 안 왔어. 자, 1분 남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지금 거의 무조건 실패니까 힌트 하나 줘도 돼요? 형, 계란을 그냥 그 그릇에 한 다음에 풀어. 푼 다음에 걷다가 넣어, 후라이팬에. 그 다음에 그... 아니, 후라이팬에 넣는 거 아니야.
맞아. 풀 앞에 든 다음에 꽃이 꽂은 걸 아닌가? 아니 아니야. 그 저기 풀어서 아 묻힌 다음에 꽃이 묻혀가지고 아. 그 다음에 구우면 돼. 야 밀가루 쳐놓고 마무리하면 어? 되겠다. 밀가루 거기서 봤는데? 자 10초. 10초? 야 밀가루 있네. 어 거기서 밀가루 보이죠? 밀가루 보이죠? 이렇게 하면 하겠지. 왜 용사여 일어나세요. 다 됐나요? 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이야 형이. 재료는 다 찾은 거야? 밀가루? 그치 구운 거야? 그치 못하는데 여기? 난 산적을 누가 이렇게 했냐? 계란을? 형이 맞아 그만 나와! 이게 뭐죠? 아 이거 전인가 보네. 계란 전이 있나 근데? 오케이. 이걸 이제 여기다 담그는 걸 걸? 아 오케이. 알고 있지. 근데 이거 사람 모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너 굽는 거 아니야? 자 1분 남았습니다. 왜? 아유 누가 계란을 이렇게 잘못했냐?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접시가 어디 있어 근데? 야 맛있겠다. 어떻게 거? 맛있을 것 같은데? 다 했을까? 정하고 저 잘했어요. 이렇게 음식 만들어 봤고요. 네. 사진이랑 비교해봐야 돼요. 꽤 괜찮은데? 산적이죠, 정답은. 아저씨 이건 괜찮아. 요리가 무엇인 걸 넣어준 거야? 산적꼬치야. 산적꼬치.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자,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아, 맞아. 그 야, 저거지. 야, 이거 똑같은데? 나쁘지 않아. 똑같이 생겼어. 잘 썰었어, 이거. 그죠? 아, 똑같아. 이렇게 썰었으면. 우리 픽스들한테도 똑같이 보일걸? 그죠. 어. 야, 근데 계란 후라이는 왜 한 거야? 처음에는 뭐 모르니까 계란 후라이 한 거지. 아. 누가? 아니야. 형이. 형 뭐 했어, 처음에? 나? 내가 첫 번째를 한번 해볼게. 아치. 아무거나 꽂지. 아무거나 꽂는다고 여기. 아꼬. 아예 아치. 아치 좋네. 양이 많으니까 양아치. 어 그래. 저희 음식 이름은 바로 양아치. 양아치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옷 갈아입고 한복으로 아주 이쁘게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와. 만들어봤어요. 네, 또 저희가 또 이제 다시 또 한복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네. 네. 입기가 정말 힘드네요. 입는 데만 한 30분 걸렸어요. 그렇죠. 조상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리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일단 저 양아치라는 결과물을 만들게 돼서 너무 양아치. 네. 저는 아까 저기 혼자 한 30분 기다렸잖아요. 다 쓰셨는데요? 네. 아,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뭐 혼자 춤을 추시던데. 슬슬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봤는데 또 저희끼리 이런 컨텐츠 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맞죠. 네, 처음이죠. 처음이라 좀 완성도가 좀 없긴 했지만. 네. 다음에는 뭐 만들면은. 저희는 요리를 별로 잘 못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제. 이 네 명이 좀 요리를 좀 못해요. 예, 이렇게 네 명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이제. 요리를 양아치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그렇죠 양아치. 저희 일단 상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돼요. 아 맞아요. 좋아요. 사진과는 그래도 비슷하다. 아 그렇죠. 다를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죠. 사색이니까 내 생각에 인간적이신 인간적이죠 다들. 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성공을. 와. 프라이팬이랑 이거 요리도구. 아니야 그거야 스팸 세트. 얘들아 리챔일 수도 있어. 방금 얘기 뜯을게요. 네. 아 리챔 붙여. 아 이거 읽어봐요 뭔지. 아 스팸이네. 아 뭐야. 아 진짜. 혹시라는 기대가. 안 돼 또 이 선물 선물 때 펜도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가성비도 좋고. 그렇죠. 스팸. 선물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가 숙소에서 맛있게 또 오늘을 기반으로 또 요리를 시작해서 한번 맛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 CIS도 항상 열심히 하고 저희도 한번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작했습니다. 둘, 셋! 이넥스 감사합니다! 질추! 남은 활동도 기대해주세요.